자, 이번엔 2014년도 제1회 필기시험 본거 관련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죠. 14년 산업기사. 자, 전자애로 1과목 문제 1번. 발진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발진기 여러분 뭐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직류를 공급해서 교류를 얻어내는 회로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DC, 직류를 집어넣어서, 이제, 사인파나, 그 다음에 구형파,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로를 갖다가 발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 발진기는 부계환을 특성을 이용한다가 아니고요. 발진기는 무조건 전기환입니다. 전기환. 여러분이 그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제 뭐, 정리하는 심 잡고요. 여러분이, 발진기는 무조건 전기환을 해야 되고요. 전기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폭기는 부기환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진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상적인 발진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하우젠 발진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증폭도와 베타의 곱이 1보다 커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택도 Q가 동조회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안정도가 영하다. 그렇죠. Q가 큰 것, 큰 것은 그 안정도가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수정 발진기 이런 것들은 Q 값이요. 약 2만 이상 돼요. 그래가지고, 발진 그 주파수가 안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2번, 다음과 같은 연산 증폭기의 전압 이득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하도 뭐, 이게 또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 항상 이제 저항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마이너스고, 이제 플러스 이렇게 그라운드를 해두고요. 여기에 이제 저항이 하나가 들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쪽 저항이, 거기 보니까, 입력 저항, 이것이 이제 2메가옴이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2메가옴이고, 여기가 1메가옴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전압 이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입력이고요. 여기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출력 시점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2메가에다가 1메가니까 0.5가 되겠네. VI. 그래서 VI 대 V0가 뭡니까? 증폭도가 되겠죠. 증폭도에서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3번. 부계환 증폭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에서 했듯이 발진기는 전기환이고 증폭기는 부계환을 건다. 그래서 왜 부계환을 거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3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부계환을 거느냐? 그런 얘기죠. 부계환을 걸으면요, 가번 같은 경우 뭡니까? 왜곡이 감소한다. 왜곡이 뭐냐면 일그러짐이죠.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작아진다. 그런 얘기죠. 일그러짐이 작아진다. 이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잡음이 감소한다. 그렇죠. 이게 좋은 거죠. 잡음이 감소한다. 잡음이 감소한다. 이것도 좋은 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대역폭이 증가한다. 이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대역폭이 어떻게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안정도가 감소가 아니고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안정도가 좋아진다, 안정도가 양호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 감소가 아니고 안정도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계환을 거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트랜지스터 증폭기로,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이제 사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용할 때 동작 영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동작 영역. 그 여러분 그 TR에요. 그 출력 특성 곡선을 보면요, TR 같은 경우 이렇게 트랜지스터 여러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특성 곡선을 보입니다. TR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IC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VC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차단 영역이고요. 차단 영역이다. 이런 것은 이제 포화 영역이다. 이제 그러고. 여기가 이제 그 역포화 영역이라고 할까, 아니면 항복 영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항복 영역이다. 자, 그럼 여기는 뭐냐? 그런 얘기죠. 여기는 뭐냐? 여기를 활성 영역이라고 그래요. 활성 영역. 활성 영역. 또 아니면 여기 이제 직선 영역, 활성 영역. 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정상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R은 대부분 증폭기로, 요거와 요거는 스위치를 쓰이고요. 요건 증폭기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증폭기로 쓰인단 말이야. 증폭기로 사용한다. TR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증폭기로 쓰이죠. 물론 스위치로 이용하겠지만, 대부분 증폭기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 영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 영역, 증폭기, 선형 영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다번 얘기했습니다.